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자기 신앙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성령을 받은 걸까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 분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을 했죠. 아니,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 독특한 은사도 없고 화끈한 능력도 없어서요. 사실 저는 성령 충만이란 말을 들으면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생깁니다. 뭔가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충만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 되나?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 되지 왜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 안 받는다고 안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더만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맨 먼저 성령의 역사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론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구원의 관계를 집중 조명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둘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선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적인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과 은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이세 가지 종류의 성령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구원론적 성령 역사, 선교적인 성령 역사, 은사적인 성령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론적 성령 역사가 기본이지요. 아니,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선교 역사가 무슨 소용이고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가, 그 여부는 사도행전 혹은 바울서신의 모습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복음서 안에 다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서 안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성령 역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어디를 보면 된다고요? 복음서를 보면 되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개인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내가 성령 안 받았다 생각하는 것은 사도행전적 역사, 바울서신적 역사와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 충만이란 뭐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뭐와 같으냐 이게 성령 충만이. 어떤 집에 아이가 있는데 말이죠. 그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아빠를 만납니다. 얼굴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말도 나눕니다. 근데 아빠하고 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야, 우리 둘이 산책을 좀 할까?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둘이 아름다운 숲속길을 걷게 됐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면서 눈동자를 보고 말합니다. 얘,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며 아빠에게 안겼습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이 아이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든지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날 그때의 그 사건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가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났나요? 또 다른 아버지 만났나요? 아니요. 그 아버지를 만났을 뿐입니다. 똑같은 아빠요. 그러나 새롭게 만나고 관계가 새로워졌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중생하게 하는 성령 역사. 이것은 고요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나타나는 사건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살아가다 보면은 그 감격, 그 은혜가 희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언젠가 여러분도 화끈하게 사랑했던 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하고 나 왜 만났지? 정말로 이 양반이 날 사랑하는 거야? 뭐야? 의심되잖아요. 믿음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강한 자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확신을 주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사건이 다 하나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믿게 합니다. 그럴 때 눈이 번쩍 떠지죠. 그리고 힘이 납니다. 감격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 세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감격을 잊지 못한다. 자꾸 그러한 체험을 반복하기 원하지. 그래서 늘 가슴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져 있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을 성령과 동행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난 성령은 다른 성령이냐 이거죠. 다른 성령인가요? 똑같죠. 한 성령님입니다. 한 성령이 성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구원론적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또 느슨해진 신앙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성령 세례도 베풀고 충만하게도 하시고 동행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사모해야 돼요. 아멘? 성령 세례를 한번 받았어도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물을 담아놔도 쭉 시간이 되면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꾸 충만해져야 되고, 그래서 넘쳐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그게 충만입니다. 방향성으로 말하자면 성령 세례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요. 성령 충만은 내부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능력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 왜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죠. 이건 출발입니다.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이요. 아이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제는 순례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성도의 순례길의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 틀림없는 거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파트너이며 안내자인 성령을 항상 추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는가? 그 말씀을 상고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죠? 첫째는 기쁨을 주려고.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왜 선택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받고 사랑주며 살라고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 뭐죠? 친구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처럼 비밀 없이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며 나하고 살자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어떻게 친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가장 행복한 신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말입니다. 점점 주님과 친밀한 친구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으니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고 근심염려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친구의 특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알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얻습니다.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만은 친구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의 친구로서 치료해야 할 대가가 뭐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두 절을 함께 찾아 봉독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친구됨의 대가가 뭐죠?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를 미워하지 않겠나요? 당연히 미워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만 환난, 역경, 시험 이긴다. 그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할까?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과 행실이 다르고 욕먹을 짓 많이 해서 짓탄 맞죠. 그게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비판 속에서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완전해지고 진실해진다고 해서 칭찬만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해도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부인하고 싶어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고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간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죠. 보세요, 하나님.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당신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입니다. 너 왜 하나님 안 믿었냐? 아,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 할 말 없죠. 똑같은 조건에서도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산 저들을 보라 그렇게 되죠.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 없이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싫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워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랬어요. 이런 본질적인 대적, 적대감이 있다는 것이. 물론 지금은 이런 적대감이 강하지 않죠.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이 당시만 해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이런 핍박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질병과 시험, 실패와 죽음, 그러한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게 되겠죠. 이런 사건을 만나면서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줄 거냐? 오늘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어려운 때가 올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이길 거냐 이거죠. 여러분, 내 앞에 죽음이 닥쳐온다고 합시다. 이 실존적인 고독의 순간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 무엇이 나를 붙들어줄 거냐? 사랑하는 사람이? 천만에요. 소용없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나를 위로하고 붙들어줍니까? 그리고 쥐꼬리만한 명예가, 신분이 나를 위로할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가졌다는 거 정말로 별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럴 때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16장 4절을 봉독합시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잘 들어두어라. 너 내가 떠난 다음에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음에 끌려가기도 할 것이다. 많은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기억해라. 그것이 기억나면 그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넉넉히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깊이 깊이 가슴 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게 기억이 날 테니까.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됩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뉴턴을 모르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 위대한 과학자가 나이가 들면서 말입니다. 치매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 나이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계의 석학이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때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지? 두 가지는 분명하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나 위에 죽으셨다는 거. 이것만은 확실해 그랬어요. 위대한 어른이요, 진짜.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다니. 그래도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의 나 위에 죽으신 것은 기억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을 해요? 저절로 기억합니까? 뭔가 들었어야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기억을 어떻게 해요? 가끔 보면 학생들이 말이에요. 시험 공부해놓고서 이제 시험 보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읽어본 게 어떻게 생각나나?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염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 기억되는 거지. 어떻게 안 본 게 샘솟듯이 기억나나 그래?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꾸 가슴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보다 더 큰 자산이 있겠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기억나면 필요할 때 그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7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었죠. 왜? 예수님 계시는데요. 물어볼 거 있으면 대답해 줬을 것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으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시니까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분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 어떠냐?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든지 위로하고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마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실족하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과 성령, 이것이 있을 또한 환난도 이기고 승리할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특별히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먼저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근데 죄가 뭐냐는 거죠. 죄가 뭡니까?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우리 상식하고 틀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지요. 물론 도덕적인 죄는 양심에 의해서 나쁘다는 걸 알지요. 사람 죽이는 거 안 된다 압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그 가장 무서운 큰 죄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합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줬죠? 내 논리가? 여러분의 상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는다. 아멘?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고 이 고백이 진정할 때 내 죄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은.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자, 의가 뭐냐?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의가 뭐냐 하면은 십계명 잘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의가 뭐죠?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의죠. 이거는 우리 상식이고 성령 받으면 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 의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참된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아니면은 의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나는 의로워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 줘요? 내 이성이 아니야. 성령만이 가르쳐주는 지식이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 아멘. 누구 가르쳐주는 지식이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지식이요. 세 번째, 심판이란 뭐냐? 11절이죠. 심판인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꼭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로 심판받고 죽는 거죠.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재판관이 누구예요? 빌라도고, 가야바가 원고고, 예수님이 피고인데 사형 언도를 받고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눈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피고가 아니지요. 빌라도가 죄인이지요. 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니까 죄인이지. 그게 심판받는 거죠, 지금.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의 결과가 아니고 심판의 주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심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쫙 갈라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어떤 상식으로 어떤 논리로 알게 돼요? 이걸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임하셔서 심판이 뭔가 눈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죄란 뭐냐? 죄가 뭐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주님께 나가면 내 죄 용서가.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의 기준이다. 아멘. 이걸 알면, 믿고 알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의를 입는다. 십자가 앞에서 참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다른 통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심판의 근거다. 그 앞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알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 춤추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것이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겁 없겠네. 이 찬송이 왜 나오겠어요? 예?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받은 사람도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욱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남은 성도의 삶을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